고추 자체는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다. 기본 양념만 알려드릴게요. 양파는 반개, 새송이버섯 2개, 파프리카는 깔별로 2개 준비합니다. 돼지고기 200g에 소금과 후추로 간해주고 전분 한 큰술 넣고 달걀 반개 넣어 버무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 볶아주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 고기가 촉촉하고 부드럽게 볶아집니다. 고기는 건져내고 고추기름 3큰술 넣어주세요. 야채를 넣고 소금 후추 뿌려줍니다. 간장 1큰술, 굴소스 1큰술 넣고 굴맛을 입혀주세요. 꽃빵도 좋지만 난과 함께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